안녕하세요. 저희 집도 완연한 봄이 왔어요. 신비복숭아도 다 피었고요. 블랙제도 꽃도 만개했습니다. 꽃이 너무 많이 매달아서 꽃을 좀 따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작아요. 조금 큰 열매를 먹으려면 꽃을 따줘야 합니다. 너무 많이 폈어요. 박대기 꽃인데요. 피려고 봉을 잊어 있습니다. 분꽃도요. 피기 시작했어요. 캄파눌라는 비가 많이 왔는데요. 식재 당시 괜찮습니다. 비올라를 제가 많이 심는데요. 화분에도 심고요. 노지에도 심습니다.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는데요. 씨앗이 떨어지면 애연바를 정말 잘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쁘기도 하고 많이 구매해서 심고 합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프릴 펜지인데요.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산 앵초인데요. 월동했습니다. 작은 구근에 심은 튤립인데요. 정말 작습니다. 연작 구근이죠. 꽃도 심지도 않은 빨간색이 피질 않나. 그래도 꽃은 이뻐요. 꽃잔디인데요. 하얀색인데 너무 이뻐요. 메발톱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쁘죠? 화단 돌 경계석에서 틈에서 이렇게 자연발화했네요.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